på någonting. Till exempel en utdragsenhet, ett stallaget som ser ostabilt ut. Så brukar vi fråga, är det här okej? Är det säkert? 안전보건대표는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되고 근로환경에 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재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기도 합니다. Eller press som pressade nav och sen lossnade, buff, ramlade. Och då stoppade jag. För att stoppa det, de ska sätta upp säkerhet och luftfixa innan vi började. De var inte glada, men säkerhet går före arbete. 안전보건대표는 또 안전에 관한 근로자들의 여론을 모아 회사 측 담당자와 회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노동환경청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Skulle olyckan inträffa, att vi har ett allvarligt tillbud eller en olycka, så kommer vi inom 24 timmar så ska ansvarig chef skicka ut ett mejl, beskriva vad som har hänt till alla chefer här. Och sen har vi ett möte. Behöver varje arbetsgivare tala om för myndigheten hur gör de för att förhindra olyckor och förbättra hälsan hos de som arbetar. Men om vi kommer och gör inspektion, då måste de kunna visa sina papper. Och det händer att vi kommer utan att säga till innan. 우리도 스웨덴의 노동환경청처럼 고용노동부와는 별도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업안전은 안전보건 쪽에 굉장히 전문화된 행정을 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처 내에서 독립적인 행정을 펴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구조로 본다고 하면 소방방재청처럼 전문적인 그런 이런 안전이나 보건은 전문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산업재해를 완전히 없애는 일은 어렵겠죠. 문제는 빠르고 투명한 지원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정착하는 일입니다.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전과 후 삶의 질에 변화가 없다는 게 산업 선진국들의 특징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산업재해로 18조 원을 넘어서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돼지가 시내에 내려와 난동을 부리다가 돼지가 나타나서 휘젓고 다니다가 있다. 나왔어, 나와.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내가 잡을게. 나와, 나와. 나와. 멧돼지다, 멧돼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사는 할머니는 이달 초 집에서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담장 안으로 멧돼지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멧돼지 찾으면 어떻게 해. 아주 죽을 뻔했구만 그냥. 목요일 금요일 말도 못해 여기 이거 다 파는 거 보세요. 우리 저기 엄청 파놨어. 이게 지금 다 파는 건가?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그냥 우리 저 뒷꽃에서부터 집 망그러질 정도. 여기저기 파헤치는 적이 선명합니다. 너 집 났잖아 이거 봐요. 요리 들어와서 여기 여기 그래갖고 내가 집이 있다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이러고 섰는 거야 이러고 이러고 아유 무서워 혼나 왔어 아주. 그래도 뭐 다치신데 너. 아유 다치긴 도망갔지 내가. 담장 안으로 들어온 멧돼지는 좀처럼 나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들어오고 나서 이틀 동안 있더라. 그럼요. 멧돼지가? 그럼 여기.
신고를 받고 찾아온 전문 엽사들이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